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저작권 사례를 알려드리는 반드시입니다. 기르는 곳의 크기나 물속 먹이에 따라 크기가 천차만별인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로 금붕어입니다. 집안 어항에 기르면 손가락만한 크기로 자라는 물고기 금붕어. 그런데 호수나 강처럼 넓은 자연에서 기르게 되면은 발등만큼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연의 신비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이 금붕어와 관련된 제작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일본의 현대미술관 Y씨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금붕어가 헤엄치는 탁구 메시지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2014년 금붕어의 명상지로 알려진 K씨 상가에 이와 유사한 금붕어 전화 박스를 설치하여 전시하였죠. 이것을 발견한 원작자 Y씨는 K씨에게 K씨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작품을 다시 디자인해 주세요라며 새로운 그의 작품으로 설치하도록 상가에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K씨는 이를 거절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2018년 금붕어 전화 박스를 철거한 뒤 물을 빼 보관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다 Y씨는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K씨는 Y씨의 작품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소송 결과 법원은 공중전화 부스의 색상,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종류, 색상, 배치 등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작 물성을 인정해주며 Y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K씨는 55만엔 하나로 약 57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작품 전화박스를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법원에서는 뭐 K씨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을 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아 마지막은 성공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반드시는 떠나지만 영상은 아직 채널에 남아있는 거 아시죠? 제가 보고 싶어진다면 언제든지 저작권 TV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